공지를 좀 띄우자. 지금 네. 하고 있다고 들어오라고. 자, 그러면 저는 일단 수업을 좀 시작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우리가 파트 1에서 이제 필요한 단어들 중에 몇 가지를 제가 지금 가지고 와봤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 때 제일 많이 틀리는 부분은 한국하고 외국하고 이제 시스템이 다른 것들이 있어서 이제 그런 시스템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문제를 풀 때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이는 파트 1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은 파트 3나 파트 4에서 그 버스에서 모든 램프가 다 extended, fully extended, 다 펼쳐질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왜 버스에 램프가 나오지? 조명이 켜지는 건가? 이렇게 또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하지만 램프는 자 제가 지금 여기 적어놨듯이 자 이 램프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명등으로 쓰는 LAMP 왜 안 써지냐 이게 또 이 램프도 있잖아, 그치? 자 얘는 조명등 방금 쓴 거는 조명등이고 요 앞에 있는 램프가 바로 뭐다? 비탈길, 비탈길이 된다, 그쵸? 자,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표현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리는데, 또 이걸 안 외우고 있거나, 내가 가르쳐 줬어도 생각을 또 잘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자, pull into는, 야! 자, pull out of는, 자, 여러분들, 자,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자, pull into 뜻 아시는 분. 자, pull into 뜻 아는 사람 한번 적어볼까? 자, pull into. 자, pull into. 뭘까요? 뭘까요? pull into. 자, 이도 빨리 찾아봐. 이거, pull into 같은 경우는 part 1에서 이제 한 번씩 나오는데, 자, 다들, 도착하다. 자, pull into anybody? 자, pull into는 어디로 들어가다 이 뜻이죠. 어디로 들어가다. 오늘 왜 이렇게 못 쓰니? 들어가다. 자, pull into는 어디로 들어가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다 이런 뜻도 되는 거고. 자, 그럼 pull out of는 pull out of는 이제 반대말로 어디를 빠져나가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그림을 보면 사실상 이제 버스가 도착을 했잖아, 그치? 자, 그러면은 버스 한 대가 지금 주차장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버스 한 대가 주차장에 들어와 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될까? 자, 그러면 여기 봐봐. 지금 이 버스가 들어온 거는 지금 완료야 아니면 진행이야? 완료. 완료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BING를 쓰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럼 현재 완료 어떻게 생겼어요? 크게 말해. Have PP. Have PP. 자, 그럼 버스가 한 대야. 자, 그럼 a bus 이렇게 나오면은, 자, a bus 이렇게 나오면 얘가 have예요, 해제예요? Has가 되지. A bus has. 그 다음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건 뭐야? Pulled into. 어디에? The bus station.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버스 한 대가 has pulled into 이미 들어가 있다고 알겠지? 어디에 the bus station 이런 식으로 만약에 bus station에 빠져 나가는 중이다 그러면은 뭐뭐 하는 중이니까 어떻게 BING를 바로 쓰면 된다고요. 그래서 bus is pulling out of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자 움직이는 동체는 얘를 그냥 바로 능동으로 쓰셔도 괜찮아요. 알겠죠? 굳이 뭐 BPP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700반도 마찬가지고 실전반도 마찬가지예요.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런 데만 신경을 쓰고 있다 보면은 사실상 파트 1에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건데 단어 하나 몰라서 아니면 그 순간의 표현을 이해 못해서 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알겠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사실상 외국에 캐나다에 있는 아마 미국도 그렇겠지만 그 시내버스 모든 시내버스는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위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램프가 내려와서 이렇게 휠체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요 버스 아니야. 버스 안에 이 친구가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주차를 하면은 여기 있는 드라이버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지? 다 고정을 시켜준다고. 안전벨트. 자, 안전벨트 영어로 뭐예요? Seat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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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게 하면 되나?
자, 어쨌든 그 다음 그림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준 거죠. By crack. 자, 이거 다 같이 by crack 읽어보자. 시작. By crack. 자, rake이 원래 거리 혹은 선만 이런 것들이 다 되거든. 자, 근데 지금 이 버스 앞에 워낙 외국은 캐나다 같은 경우는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아마 미국 버스도 이렇겠지만은 이렇게 바이크 랙이 있어서 최대 제가 알기로는 두세 대 정도 이렇게 앞에 걸고 그 다음에 버스 요금. 자, 버스 요금을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뭐 버스 페어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은 사실은 얘들이 가지고 다니는 건 내가 뭐라고 그랬지? Monthly pass. 한국이야. 이게 나라가 좁기 때문에 뭐 내가 1200원을 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이제 쭉 갈 수가 있잖아, 버스 타고. 하지만 거기는 워낙 나라가 넓다 보니까 얘가 존마다 조금씩 달라요, 가격이. 1존, 2존, 3존까지 있는데 1존은 monthly pass가 75불, 뭐 2존은 monthly pass가 85불 이런 식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버스를 항상 타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띡 이렇게 카드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monthly pass를 보여준다고. 알겠죠? 이렇게 제도가 조금 다릅니다. 알겠죠? 그래서 파트 3 문제에 요게 나왔었죠. 자, 내가 타는데 지금 자전거가 있다. 자전거는 요 앞에다가 내가 놓고 오겠다. 그러면은 기다리겠다. 이런 식으로. 근데 아예 이 그림을 모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모른다. 이해를 아예 못하잖아. 그치? 이렇게 우리가, 왜냐면 한국 버스는 이렇게 안 돼 있으니까. 그치?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 그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이제 제가 또, 내 생토반에서 가르쳐 준 건데, 자, 700번 친구들 있으면 요거 맞춰볼게요. 자, 주유소. 자, 주유소 영어로 한번 맞춰보자. 주유소. 자, 주유소는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자, 주유소. Gas station, right? 또, 자, gas station 말고 또 뭐라고 하지? 자, gas station 말고, 자, 일단은 gas station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gas station에 우리가 또 쓸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F로 시작하는 게 있어요. 이게 오일뱅크. 야, 오일뱅크는 한국에서 이제 그 gas station을 그냥 그 광고하기 위해서 그 그냥 만든 이름이고, filling station 말하면 이제 막 만들어내기 시작한다. 자, 지금 불효자는 웁니다. 조던님께서 지금 하나를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일단 제가 하나 가르쳐드리고 할게요. 자, 얘들아, 먹는 기름은 오일이고 저렇게 차 안에 들어가는 기름은 gasoline. 거기서 이제 줄여서 우리가 gas라고 하는 거고, 혹은 연료, fuel. 그래서 fuel station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방금 내가 우리 저쪽에 조던님께서 말했듯이 누구를 쓸 수 있냐면 바로 service station을 쓸 수가 있어요. service station. 자, service station 같은 경우는 모르면 많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요거를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gas station, fuel station, service station. 자,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자, 쌤 하는 말 잘 듣고 지금 바로 한번 해석을 쳐보자, 얘들아. 자, a vehicle, 뭐라고 할까? A vehicle has pulled into the service station. A vehicle has pulled into the service station. 무슨 말이에요? A vehicle has pulled into the service station. 그렇지. 차 한 대가 주유소에 들어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영작 몇 가지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한 대가 이미 들어가 있죠. 어디에? 주유소에. 자,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미리 들어가 있다, 이미 들어와 있다 할 때 쓰는 말은 진행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완료.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는 이제 버스가 아니라 vehicle이 나오겠다. 그치? A vehicle, 그 다음에 has pulled, 아이고, has pulled into the service station.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치?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pull into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service station이 주유소인지 모르면 이 말은 듣자마자 그냥 아예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표현이 돼버릴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미 들어와 있으니까 현재 완료를 썼고요. 거기다가 얘는 지금 pull into 자체가 뜻이 들어가다 이런 뜻이니까 이미 들어와 있다. 현재 완료를 이렇게 쓴 거라고. 알겠지?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이런 식의 지금 오답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차량 한 대가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적어볼까요? 자, 차량 한 대가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다. 자, 영어로 한번 적어보자. 자, 차량 한 대가 들어가 있다.
자, a vehicle is being parked. A vehicle is being parked. Super.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vehicle이라고 하지 말고 이번에는 차량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했을까요? An automobile. Automobile 또는 automobile 이렇게 발음이 된다, 그쵸? 자, 주차가 되어지는 중이다. 자, is being parked. 자, 오케이. 자,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가르쳐 준 게 하나가 동사가 park는 주차하다다, 그쵸? 자, 그러면은 얘가 현재 분사가 돼서 ing를 붙여서 parking 이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지? Part 1에서 뭐뭐? 하는. 그래서 주차하고 있는 이 말이고. 자, 얘가 좀 전처럼 여러분들이 방금 얘기했듯이 parked가 되면은 뭐뭐 하게 된, 되어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라고 했었다. 그치? 자, 그러면 만약에 being이 없다면, being이 만약에 지금 이렇게 없다면 an automobile is parked. 뜻 자체가 차 한 대가 주차가 되어진다다. 그쵸? 자, 하지만 좀 전처럼 is being parked가 돼버리면은 얘는 뜻이 뭐가 된다? 주차가 되어지는 중. 그래서 being이 들어가게 되면은 뭔가가 되어지는 중 할 때 이제 진행이 돼버린다고. 알겠죠? 자, 그럼 이렇게 be 동사 being pp가 나오게 되면은 그림에 사람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림에 사람이 있어야죠? 맞죠? 네. 자, 차량 한 대가 주차되려면 모든 차가 얘들아 오토가 아니잖아. 맞지?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PP가 예외 PP가 누구라고 했어요? 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예외 PP는? 그렇지. 술길만 걷자. 저 뭐야 저거? 바로 displayed. 자, 잘했습니다. Very good. 지하라서 걸려있어. 자, 그래, 맞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더 풀어볼까요? 자, 그녀는 주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자, 여러분들 요거 영작해보세요. 자, 그녀가 주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미소를 알아? 미소는 목소리 깨알 줄. 네? 우리 안희정님께서 she is fueling 하네. 자, 자, 내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준 표현 중에 주유하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주유하다 동사는 뭐예요? R로 시작하는 refuel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얘를 문장 자체로, 저쪽에 표현으로 만들면은 fill up은 써도 되고 안 써도 돼. fill the car with 아까 그 기름이 영어로 뭐라고 그랬지? gas 혹은 fuel 이렇게 나온다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주유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어떻게? she is refueling 이렇게 해도 되지만 보통은 filling the car with gas 이렇게 나온다고. 알겠죠? She is filling the car with gas. 좀 장위안님께서 좀 아시네요. 좀 장위안님. Fill it up. 다 채워주세요. 그렇지.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 것 중에 중요한 거 pull into, pull out of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주유소 뭐라고? Service station, gas station, fuel station 이런 게 있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닌 사물이 이제 주어가 왔을 때는 보통 비동사 PP를 쓰거나 have나 has been PP를 쓰는데 얘가 이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는 중간에 뭐가 들어간다? being이 들어가고, 자, 그리고 part 1에서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해석하는 법 가르쳐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주유하다 할 때 refuel 또는 fill the car with gas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장희아님이 말했듯이 다 꽉 채워주세요. fill it up 이런 식의 표현을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또 그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나무가 나왔어요. 나무. 자, 여러분들이 아는 나무를 다 적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나무. 시험에 나오는 나무 다 적어보자. 자, 우리 크루쌤 뭐 하고 있을까요? 진짜 전화 한번 해볼까요?
받아라. 야. 오빠야. 어디 갔지? 전화 받으실 때가 됐는데. 아침에 깨어 계시던데. 그러니까 아침에 활동을 하시던데. 알고 안 받으신가? 그러니까. 또 전화네요. 아 싫은데 이러면서. 자 일단은 또 좀 이따가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터. 아 흑갭이니까. 흑갭이니까. 아 라이터가 지금 없네. 자 일단은 여기 뭐 림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럽. 자 근데 저 시럽이 아닌데 저 시럽은 먹는 시럽입니다. 자 그다음에 부쉬 나왔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알긴 아는 것 같아요. 자 일단 나무에서 나왔을 때 가장 쉬운 거는 바로 트리다, 그쵸? 자 일단은 트리긴 한데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덤블을 나타낼 때 우리가 쓰는 표현이 부쉬. 자 부쉬는 셀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면 bushes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다음에 관목나무. 자 pine trees, right? 근데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자 시험에는 또 뭐가 나오냐면은 SH로 시작하는 거 바로 shrub, syrup 아니고 shrub 알겠죠? 시럽은 먹는 거 syrup 알겠죠? shrub 알겠죠? 관목나무. 자 그래서 관목나무도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제 안이 빽빽해서 그 안이 보이지 않는 거 나무가 이런 식으로 밀집으로 자라고 있어서 알겠죠? 그래서 자 이런 말들이 나왔을 때 part 1에서 관련어로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자르다 cut. 자, 그 다음에 다듬다. trim. 그렇죠. TR 발음이었을 땐 trim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TR은 ㅅ라는 소리가 좀 강하게 나서 우리가 tree라고 하지 tree라고 잘 안 하잖아. 그치? 그래서 trim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자, 심다. plant. 이런 식의 말들이 같이 나올 수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요. 이 그림만 있어. 자, 이 그림만 있는데 자, 이렇게 설명이 나왔어. 내가 하는 거 얘기 잘 듣고 맞으면 yes, 틀리면 no라고 한번 해보자. 자,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자, 내가 지금 방금 말한 게 이 그림에 맞으면 yes, 아니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자, 안희정 씨 no라고 하셨고요. 자, 전윤수는 F인데 F는 뭐지? 욕하는 건가? 자, 술길만 걷자는 no. 이렇게 나오셨고요. 또 자, 일단은 정답은 no가 되는 게 맞다. 그렇죠? 왜냐면 some bushes are being trimmed 하면 뜻이 어떻게 되지? 다듬어지는 중이다 하니까 사람이 자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fail. 자, alright.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저랑 다섯 가지 이제 그림을, 여섯 가지 그림을 이렇게 쭉 보셨는데, 자, 지금까지 혹시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건 없었다,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part 2 이상으로부터 이제 나오는 것 중에서, 자, 개인 수표. 내가 어저께 700반에, 사실은 이제 개인 수표, personal check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렸어요. 자, 니 있었나, 그때? 오케이. 자, 그럼 물어볼게. 우리 잘생긴 세종이가, 잘생긴 외모만큼 내도 섹시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수표를 내가 이제 지원을 하면, 은행에서 나한테 이 개인 수표를 주잖아. 그러면 얘를 내가 쓸 때 바로 돈처럼 쓸 수가 있어? 아니면 은행 가서 내가 입금을 해서 써야 돼? 입금을 해서 써야 돼. 그렇지. 자, 일단은 여기를 잠시만 볼게요. 여길 내가 이제 해놨는데, 자, 은행 가면은 초반에 내가 가서 이제 open an account. 자, 계좌를 내가 열어요. 자, 여러분, 캐나다랑 미국이랑 아마 호주도 마찬가지일 건데, 그곳은 가서 계좌를 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체크카드가 있잖아. 그치? 근데 거기는 체크카드가 뭐다? 바로 debit card라고 해요. 자, 그거는 조금 이따가 내가 다시 적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debit card만 주고, 계정 만들고 끝이에요. 즉, 뭐가 없다? 통장이 없어요. 알겠죠? 내가 옛날에 처음에 캐나다 갔을 때 계좌를 오픈하고 이제 그 다 했어요. 근데 안 가고 앉아있으니까 왜 안 가네. 그래서 내가 통장을 영어로 해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가지고 wait a second 잠시만 이렇게 하고 그 캐나다에 있는 나랑 그 제일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걔한테 막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저보다 she immigrated there 7 years ahead of me 저보다 이제 7년 먼저 이민 가가지고 이제 산 친구라서 모든 걸 다 아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저를 굉장히 강하게 가르쳤어요. 내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은 집을 찾으러 다닐 때도 나 혼자 가게 만들고 은행을 갈 때도 나 혼자 가게 만들고 굉장히 나를 터프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일단 전화를 했어요. 혜영아, 내가 분명히 지금 이거 다 했는데 하나를 안 주네. 그러니까 뭘 안 주는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카드랑 이거 다 한 것 같은데 통장을 안 줘. 그러니까 막 웃으면서 이제 나온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통장 없나? 그러니까 그런 거 없다 나온나. 자, 그게 친구인가요? 그 친구는 굉장히 친구를 터프하게 잘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 친구가 she was the man Friday. 자, man Friday라는 표현을 가르쳐 드릴게요. 다 같이 해보자. man Friday. man Friday. 급한 일, 정말 심하게 어렵고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와서 도와주는 친구. 걔가 그런 친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솔직히 얘가 옆에 와가지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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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줘 하면 내가 지금 이만큼 쉽게가 아니지만은 뭔가 자립적으로 내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 수 있다고. 여러분들이 가장 오해를 하는 게 뭔지 알아요? 외국 나갔을 때 영어 잘하는 친구 옆에 계속 붙어 다니잖아요. 초반에는 늘어요. 왜냐면 내가 하는 영어보다 얘가 영어를 더 잘하니까 얘가 하는 영어에 대해서 내가 계속 귀로 듣잖아. 그치? 그러면 아, 저럴 때는 저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반드시 또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냐면은 나보다 영어를 못한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왜냐면 그 친구를 데리고 다니면서 야, 내가 주문해 줄게. 내가 이거 해 줄게.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가 정말 다양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혜영이랑 같이 다니면서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제가 많이 배웠지만은 또는 이제 저보다 영어 못하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같이 가가지고 이제 메뉴 보면서 내가 막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렇게 저렇게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쁜 친구를 사귀는 게 괜찮습니다. 제가 예쁘기 때문에.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저는 이제 캐나다에서 왔으니까 캐나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미국하고 똑같아요.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스 어카운트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자, 이 둘 다 무슨 계좌다? 자, 체킹 어카운트하고 세이빙스 어카운트하고 둘 다 무슨 계좌지? 둘 다 적금입니까? 둘 다 예금입니까? 자, 예금. 또? 예금. 그렇지. 자, 거기는 이자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사실 적금이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체킹 어카운트나 세이빙스 어카운트 중에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체킹 어카운트예요. 왜냐면은 이게 바로 수표 계정이라고 하기도 하기 때문에 내가 얘를 어플라이를 하면 은행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체크를 줍니다. 자, 체크를 표기할 때는 이렇게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표기하기도 해요. 알겠죠? 이게 아마 불어에서 온 단어일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수표를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아까 내가 말했듯이. 그러면은 수표는 제일 왼쪽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내 이름하고 주소가 나와 있다고 했고. 그치? 자, 그 다음에 원하는 액수를 적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밑에 메모 부분에 뭐 누구한테 내가 누구 이 수표를 준다라는 말을 적고 싶으면 적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날짜하고 그 다음에 내 사인, 서명을 하는 거라고 그랬다. 그치? 내 서명 없이는 이 수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이게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자체가 안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크루즈한테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했지만은 크루즈가 마야야, 오빠가 돈이 한 100만 원만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100만 원 빌려준다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근데 오빠가 5월 10일 날 돈이 필요한데 오늘 5월 5일이야. 그러면 오늘 5월 5일이지만 5월 10일 날짜를 데이트란에 적어서 주면 내 돈은 언제 빠져나간다고 그랬지? 5월 10일 날 빠져나간다고 그랬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가 빌려주는 동시에 크루쌤도 자기 수표를 꺼내서 자기 이름 적혀져 있고 나한테 110만원, 10만원 이자 해가지고 그 밑에다가 마야 리 적고 자기 사인하고 자기는 이제 나한테 돈을 만약 6월 10일 날 갚을 수 있다. 그러면은 6월 10일 날짜를 써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에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수표를 쓸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 그랬지? deposit. 입금을 해야만 이게 24 hours to process. processing 걸리는 시간 자체가 24시간 정도 걸리고 그 다음 날 정도 돼서 이게 이제 나의 현금처럼 통장에 들어온다고 이제 제가 얘기를 했었죠.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 이제 또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자, bank statement가 바로 여러분들의 그 통장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once a month 은행에서 저한테 이제 너 얼만큼 썼어 하고 내역서를 이렇게 보내준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checking account였고 제가 bank statement를 메일로 받는 조건에 한 달에 제가 은행에 구불 얼마씩을 냈었어요.
이자를 주기도 하지만 대가 또 돈을 그렇게 줍니다. 한국도 그런가요? 한국은 그렇지 않지 않나? 그래서 은행이 비쌉니다. 은행이 비쌉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자가 바로 뭐다? interest. 자, 이자율까지 쓰면 어떻게? interest rate 이렇게 나오고, 자, 남아있는 잔액을 말할 때는 어떻게? balance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급여 수표에 대해서 잠시 볼게요. 자, 실질적으로 이제 생긴 급여 수표가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자, 급여 수표를 내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그랬지? 자, 여러분들 써보세요. 자, 윤수가 페이첵이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 윤수가 페이첵이라고 했어. 다른 사람들은? 자, 모르나요? 상동? 자, 안희정이 누군지 진짜 궁금하네. 페이첵. 아이고, 몇 초? 이렇게. 페이첵. 자, 우리가 급여 수표를 페이첵으로 하는데, 그 여기 보시면 gross pay. 자, 네가 이제 받은 돈이 지금 50시간을 일했고 이제 시간당 9불을 받아서 이번 기간에는 450불을 받았다. 그리고 이제 그 YTD가 이제 연간 받는 돈인가요? 아마 그럴 거고, 아닌가? 모르겠다. 아무튼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이제 빠지는 거예요, 돈이. 얼만큼씩 빠져서, 원래 네가 받는 돈이 450불이지만은, 이만큼 다 빠져서 제일 마지막에는 418불이라고 이제 적혀져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 네가 얼마 받을 거라라고 이제 적혀져 있는 게 이제 페이첵. 외국 사람들은 사실은 이제 어떤 automatically 하게 이렇게 바로바로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렇게 paperwork, 서류 업무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생각한 모든 걸 다 서류화해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첵을 내가 원하는 곳으로 어떻게 보내준다고 그랬어? 페이첵이 어떻게 와요? 메일로 오죠. 메일로 옵니다, 여러분. 메일. 페이첵은 무조건 메일로 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장소로. 만약에 우리 회사로 오게 되면은 accounting department 어디? 무슨 부서? 회계부. 회계부. 자, 그리고 만약에 집 주소로 해 놓으면은 집 주소로 온다고.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쓰려면. 그렇지. 디파짓을 해야죠. 자, right. 희정 씨가 말 잘했네. by mail.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죠? 자, 문제 다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 보자. 시작. You'll get your first paycheck next Tuesday. 자, 너는 받을 것이다. 너의 첫 번째 paycheck을 언제? 다음 주 화요일날. 이 시험 문제가 몇 번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이제 한번 할 때 몇 번 가르쳐 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정답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거 하나 정작해 볼게요. 자, 그럼 내가 은행 계좌를 하나 열어야겠군요. 자, 이걸 영어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은행 계좌를 하나 열어야겠어요. 자, 이게 방송하고 이렇게 하는 게 한 5초에서 7초 정도 차이가 나가지고 내가 물어보면 좀 기다려야 돼, 그치? 자, 너 여기 적어봐. 적어봤습니다. 야, 얘 빠져나가지 않게 이렇게 해가지고. Open a bank account. 오케이, 희성 씨 잘하셨는데 그걸 이제 내가 라는 말을 써가지고 full sentence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윤수야. 윤수 뭐 하나 빠졌네. 어카운트 셀 수 있는 건데. 자, 나는 뭐뭐 해야겠군요. I should 혹은 I need to 이런 거 나오겠죠. 그 다음에 open 무엇을? on account. 그러면 then 이런 식으로 쓰겠죠. I need to open. 그렇지. 갱호가 잘했구나. I should open. I need to open a bank account then. 이런 식으로. open on
bank account debt. 그렇지. 그래서 내가 은행 계좌를 하나 열어야 되겠다. 왜 이런 말을 왜 했을까? 자, 일단은 돈이 들어와야 되잖아. 어디로? 내 계좌로. 그쵸? 페이첵은 또 뭐 해야 된다? 디파짓을 해야 되니까. 알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정답이 나왔다고 그랬죠? 그것은 메일로 옵니까? 자, 일단 미래로 한번 적어볼게요. Will. 그것은 하니까 주어는 it. 자, 메일로 와지는 거죠. 그러니까 be mailed. 나에게 to me. Will it be mailed to me? 이렇게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책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으면 왜 이게 정답인지 전혀 알 수가 없을 수 있다고요. 그리고 책이 어떻게 온다? 반드시 by mail로 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존재 자체를 잘 모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게 왜 정답이야?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아마 이제 모든 LC쌤들은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많이 풀어라. 이제 그것보다도 사실은 문제를 하나를 풀더라도 응용을 해서 풀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어떤 형식을 가르쳐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응용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요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체크 좀 하겠습니다. 자, checking account, savings account, 그 다음에 거래 내역서 뭐라고요? bank statement, 그 다음에 이자율은 interest rate, 그 다음 balance 뭐라고 그랬지? 잔액.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밑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loan이란 말이 나왔어. 자, loan은 뜻이 뭐예요? loan. 자, 여러분들 한번 써볼까요? loan. Welcome, loan. 나오잖아, TV. Welcome, loan. 자, loan이 뭐예요? 대출, 그렇지. Great. 자, 그러면 student loan은 뭔데? student loan. 당연히 학생 대출. 자, 그러면 mortgage loan은 뭐예요? mortgage loan. mortgage loan. Anybody? 한국에도 들어와 있어요. 모기지 loan. 이렇게. 자, 모기지 loan. 이거 뭘까요? 주택담보대출. Great, perfect. 맞아. 자,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내가 여러 가지 이제 서류도 필요하지만은 가장 기본적으로 내가 그 집을 살 때 필요한 게 바로 다운페이먼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다운페이먼트가 뭐였어? 다운페이먼트가 뭡니까? 다운페이먼트. 내가 써봤습니다. 어제 크루즈 골든벨을 막느라고 뛰어다니셔가지고 지금 최초 지불금 슈퍼 윤수가 잘하고 있다. 내가 순진하군요. 내 썩남이다. 내 썩남. 자, 최초 지불금이다. 그렇죠? 근데 이 최초 지불금이 집을 살 때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나는 돈이 많아서 갑자기 마손실이 생각나. 자, 내가 건물을 짓고 싶어. 나는 건물주가 되고 싶어. 근데 이 친구는 예를 들어서 그 건설업체 사장이에요. 그럼 내가 야, 이거 청담동에 이 A 빌딩 세워줘. 알았어. 세워줄 건데 처음에 네가 이거 돈을 내고 이제 어느 정도 내고 이제 완공이 되면 이제 또 돈을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마수해주자. 마수 맞나? 이렇게 돈을 다 주는 거잖아. 그래서 처음에 주는 그 지불금도 역시 뭐가 된다? 다운페이먼트가 된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혹시 안희정이 크루즈는 아니겠죠? 설마?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deposit. 아까 말했지만 deposit은 무슨 뜻이었다? 입금하다. 반대말 withdraw. 이거는 출금하다. 알겠죠? 인출하다. 자, 그런데 내가 얘들아 deposit이 저기 어디냐. 부동산에서 나왔을 때. 자, 렌트비. 임대료 말고 deposit은 뭐라고 그랬지? 명사로? 내가 써봤습니다. 여러분, 술이 이렇게 사람을 만들어요. 술을 먹으면 이렇게 뇌가 안 돌아갑니다. 자, 술길만 걷자님. Thank you. 보증금이죠? 자, 보증금. 자, 그럼 보증금을, 우리가 보증금을 걸다 할 때 쓰는 말 뭐였지? 보증금을 걸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술은 많은 잘못을 하기도 합니다. 자, 자, 그럼 얘들아, 보증금을 걸다 할 때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해요? 보증금을 걸다?
자, 기억이 안 나죠? 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지우개가 100만 개가 있습니다. 자, put down the deposit. 자, 우리 윤수가 지금 항상 할 때마다 진짜 저번에 커피 쿠폰 한 100개 받아간 친구예요, 저 친구가. 정말 뛰어난 친구죠. 근데 시험 점수가 안 나오네. 윤수야, 이번에는 진짜 화이팅. 자, 그래서 put down the deposit이란 말을 하고, 자, rent는 rent하다라는 동사도 되지만 rent가 됐냐? rent라는 명사는 바로 뭐라고 그랬지? 임대료. 이거 까먹지 말고. 자, 임대료가 뭔데요? What's the rent? 알겠죠? What's the rent? 이런 말 나올 때 항상 나오는 오답 뭐야? 방 두 개짜리 있다. 이런 거 나온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런 거 오답 처리 꼭 하시란 말이지. 알겠지? 자, 그러면은 부동산에 관련된 문제 part 2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uestion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Did you speak to the 자, 큰 소리로 네가 읽어봐. Did you speak to the landlord about the or did you faulty doors 이렇게 된다. 그쵸? 자, 여러분들 내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동사의 명문일 때는 반드시 뭐가 제일 중요하다? 주어 동사. 자, 그래서 너 이 사람한테 말했어? 말 안 했어? 라고 묻고 있다. 그쵸? 그럼 내가 말했는지 안 했는지만 얘기해주면 돼. 누가? 내가. 그쵸? 자, 그렇게 된다면 정답은 바로 뭐가 나올 수 있다? C가 나올 수 있다. 그쵸? 자, C가 정답이 돼야 되겠지? 자, 그러면 위에서 다 같이 읽어보자. Landlord. 자, Landlord 뜻 내가 뭐라고 가르쳐줬니? 자, 여러분들 Landlord. 집주인, 그렇지. 집주인. 오케이, 슈퍼. 자, 그래서 집주인한테 faulty doors. 자, faulty, defective. 자, faulty, defective 뜻 뭐였지? 얘들은 전부 다 결함이 있는 이 뜻이었잖아. 그치? 자, 그러면 faulty doors, 고장난 문, 결함이 있는 문에 대해서 얘기했냐 안 했냐? Yes, I called him this morning. 했어요. 아침에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하니까 정답은 C가 나오는 게 맞겠다. 그쵸? 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이게 무슨 말일까요? Apartment 37. 자,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맞혀보자. Apartment 37. 자, apartment 37. What does that mean? 저게 무슨 말일까? 건물. 뭐? 번호. 건물 번호. 자, 건물 번호. 자, 이거는 호수입니다. 호수. 호수. 자, 호수를 말할 때 apartment B, apartment A, apartment C, 뭐 37 이런 식으로 나온다. 알겠지? 자, 그다음 B 같은 경우는 가격을 말하니까 틀렸고. 알겠죠? 자, 주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렌트에 관련된 거 나왔네요. 자, 문제 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Where can I rent commercial properties downtown? 자, 아무리 길어도 주어, 동사. 항상 이쪽에서 정답이 나온다고 그랬다. 그치? 자, 그럼 내가 어디에서 렌트를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쵸? 자, 여기서 정답. 자, try Dawson Building. 자, 정답은 C가 맞죠? Try Dawson Building. 내가 봤을 때 안희정은 크루즈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나한테 저렇게 도발할 수가 없다. 저거는 크루즈가 확실하다. 잠시만요. 전해요. 야, 아니 딱 전화 받아요 지금. 자. 왜? 자, 갑자기 전화를 받았는데 안희정님이 퇴장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확실해지는 거지. 저봐, 끝까지 안 봤잖아. 안희정님, 당신은 크루즈군요. 맞습니까? 저봐, 안 나가. 저 그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알겠습니다. 자, 욕은 크루즈만 하는 걸로. 오케이?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where can I rent? 자, 어디서 내가 렌트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까 Dawson Building으로 가봐라. 그래서 정답은 C가 나온 게 맞다. 그치? 자, 그렇다면 지금 위에서 commercial properties 이런 말이 나왔었어요. 자, commercial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거. 하나는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물어봐야지. 여기서 commercial은 지금 명사로 쓰였습니까? 아니면 저기 형용사로 쓰였습니까? 형용사. 형용사. 그렇지. 자, 그럼 뜻이 뭐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property는 내가 뜻이 뭐라고 그랬지? 땅, 건물, 집, 부동산 이런 거 말할 때 우리가 이제 property라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이제 상업터 뭐 이런 거 그래서 내가 이제 장사할 건데 지금 어디를 지금 좀 괜찮은 데가 어디냐 이 말인 거지. 알겠지? 자, 그럼 커머셜이 명사로 나올 때가 있어. 자, 커머셜이 명사로 나올 때는 뜻이 뭐가 되지? 광고죠. Thank you. 자, 그래서 보통 TV 광고라든지 라디오 그 광고를 TV 커머셜, 라디오 커머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자, 그러면 광고를 나타내는 단어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뭐가 있지? Advertisement.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줄여서 ad라고 하죠. 미친듯이 이상하게 적었네. 자, advertisement, 그 다음에 줄여서 ad. 자,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뭐가 있다? commercial,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sponsored, 이렇게 뭐 sponsor 받은 이런 말 할 때 이제 쭉 나온다고요. 근데 이런 말들 중에서 제일 많이 틀릴 때가 누가 나올 때냐면 바로 이 단어예요. ad. 자, ad가 이제 특히 proposal. 그 제안서랑 같이 붙어서 나올 때 발음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지? Ad proposal. 그러면 이게 ad가 광고처럼 안 들리고 ad 전치사처럼 들리니까 이제 많이 틀릴 수 있어서 그치 전치사처럼 이제 들릴 수가 있으니까 아예 외울 때 ad proposal 그 단어를 광고 제안서 하나를 그냥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답 처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자 rent란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떤 오답이 나와있지? borrow. 자, 이런 식의 관련 오답 처리. 자, 그 다음 B는 역시 price. 가격은 어떻다? competitive. 경쟁력이 있다. 자, rent 나오니까 가격이라는 지금 관련 오답 나온 것 뿐이죠. 그럼 여기선 정답은 바로 C가 되는 게 맞겠다. 그쵸? 자, 그 다음 문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건 조금 이따 풀어볼게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자, 이제는 선택 의문문 한번 해볼게요. 자, 최근에 제가 700반에서도 그 다음에 내생토 반에서도 제가 선택 의문문 했어요. 자, 선택 의문문은 단어와 단어의 선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격차를 두고 우리가 문제를 푸는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처럼 절과 절의 선택 의문문도 있었다. 그치? 자, 절과 절의 선택 의문문은 자, 일단 보세요. Will you be in the office tomorrow or are you working from hom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주어 동사가 나오는 지금 절과 절의 선택 의문문이었어요. 근데 내가 or 다음부터 지금 나오는 선택 의문문 뒤쪽 부분에 괄호를 쳐놨다. 그치? 자, 이유는? 안 들어도 돼. 왜 안 들어도 됩니까? 앞에 것만 들. 그렇지. 자, 항상 중요한 거는 part 2에서 문제를 들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보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걸 철저하게 깨는 게 바로 저기 선택 의문문 1번 유형하고 3번 유형 내가 가르쳐 준 것보다 단어와 단어 끝에 나오는 그것만 듣는 건 사실 얻어 걸리는 거라고 내가 생각하라고 했지. 그래서 그거는 앞에 잘 듣고 있다가 뒤에서 A냐 B냐 이렇게 물었을 때 정말 쉬운 부분이 잘 들려서 맞출 수 있는 누구나 맞추는 그런 문제 말고 근데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게 뭐 선택 의문문인지 뭔지 모르고 듣기 때문에 초반에 항상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초반에 어떻게 너 오피스에 있을 거야?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or 아니면 없을 거야 이렇게 어떻게 내가 뒤쪽을 충분히 못 들어도 내가 가늠할 수 있게 문제가 뭔지를 알 수 있게끔 듣는 거라고 했잖아. 그치? 자, 그래서 너 오피스에 있을 거야 없을 거야?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나오는 정답. 자, 여러분들 이 문제에 대한 정답 한번 찾아볼까? Because there's a lot to do. I'm in the office all week. No, they arrived yesterday. 자, 여기서 정답은? 자, 일단 B가 되는 게 확실하다. 그쵸? 자, A는 because 듣자마자 오답 처리해야지. 왜 이건 누구 정답이다? Why?
자, 그 다음에 일단 be 아니면 C인데, 자, 너 있을 거야 없을 거야?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다가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근데 C는 지금 누가 나오고 있어? they가 나오니까 일단은 무조건 오답 처리하면 정답은 B가 되겠죠. 나 이번 주 내내 오피스에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요 문제 볼게요. 자, 요거는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볼게요. 시작! Will you hold up this light while I take a snap? 자, 여러분 take a snap 내가 뜬 뭐라고 가르쳐줬니? take a snap. 자, take a snap. 맞아요. 요즘에는 정답을 잘 처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일단 알아듣고 오답을 잘 지워야 돼. 왜냐면 우회적인 정답이 너무 많이 나와서 내가 봐도 가끔씩 한 번씩 헷갈릴 때가 있는데, 야, 낮잠은 냅이야, 냅. 낮잠은 스냅이 아니라 냅. 야, 너네 스냅 사진 안 찍어봐. 야, 이런 스트레스되지 못한 것들. 자, 우리가 사진 찍다 할 때 take a picture, take a photograph, 그 다음에 take a photo, 여기서처럼 어떻게? take a snap, 그 다음에 photograph. photograph 자체가 뭐야? 사진 찍다예요. 또 동사도 돼. 자, 맞아. 사진 찍는 거지. 아이고야, 내가 낮잠 좀... 말은 되네. 말은 된다. 자, 하지만 냅 이렇게 해야 낮잠입니다. 알겠죠? 그 스냅이 그 스냅입니다. 알겠죠? 최근에 이거 시험에 나왔다고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자, 지금 내가 while부터 끝까지 괄호를 쳐놨다. 그치? 자, 일단 주어 동사 I랑 take가 있으니까 얘도 절이야. 그쵸? 자, 절인데 얘는 지금 명사절입니까? 형용사절입니까? 부사절입니까? 자, 요거 맞추는 사람. 자, 우리 꽃조교님은 부사절이라고 하셨어요. 부사절. 다른 사람은? 부사. 부사절. 자, 그러면 이것이 부사절이 확실한 이유가 있죠. 자, 명사절과 형용사절은 기껏해 앞에 대시 있거나 대시 생략이 된단 말이야. 근데 부사절은 이렇게 어떻게? when, while, before, after, because, since, as. 부사절이 이끄는 접속사가 있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주어동사 앞에 얘들이 붙어있으면 부사절. 자, 만약에 ing 앞에 붙어있으면 부사구. 자, 하지만 들을 때, 자, 형용사랑, 형용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명사를 수식하고. 그치. 부사절이, 아, 부사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 명사를 수식. 또. 형용사 수식. 또. 문장 전체 수식. 또. 그러면 그 수식할 수 없는 거 하나. 명사. 그렇지. 굿. 자, 잘 배웠네. 자, 그러면, 자, 방금 세종이도 말했듯이, 부사랑 형용사는 문장 안에서 하는 역할이 그냥 뭐일 뿐이야? 꾸미는 역할이다. 그쵸? 들을 때는 꾸미는 거 필요 없어. 왜? fact는 앞에 이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fact만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누구야? 주어 동사 목적어. 주어 보어. 알겠지? 앞에 있잖아. 주어 동사 목적어. 그치? 이게 바로 주인, 주절이라고. 자, 그러니까 will you hold up this light? 야, 이거 좀 들어줄래? 그래, 들어줄게. 안 들어줘. 이렇게 나오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여기 지금 정답이 뭐예요? ABC 중에서.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자, 다들 A라고 하시네요. 자, 일단은 여기서는 정답이 A가 맞죠. 자, 왜냐면, 자, I'd be delighted to, I'd be happy to. 자, 이것도 기꺼이. 그렇지, 기꺼이. 알면 들리는 거. 알겠지? 그러면 B는 만약에 내가 A를 몰랐다고 쳐. 자, B는 15 copies. 자, 개수 나오는 거 항상 누구 정답이다? How many? 자, 그 다음에 hold on tight. 자, 이건 hold up. 들어줄래? hold on. 뭐예요? 기다려. 알겠지? 기다리거나, 아, hold on이 두 가지 있어요. 기다리란 뜻도 있고, hold on tight 하면 그냥 꽉 쥐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hold가 지금 어떻게 반복되고 있는 거, 오답 처리하면은 정답은 바로 뭐 나올 수 있다? A가 바로 나올 수 있다. 그치? 자, alrighty. 자, 내일 혹시 시험 치시는 분들은 오늘 제가 이제 가르쳐 준 팁 보시면서,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숙제 조금 더 하시면서,
문제를 좀 더 푸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700반 그 친구들 중에 혹시 그 시험 치신 분 계십니까? 모의고사? 자, 모의고사 치신 분 오늘 혹시 그 난이도가 어땠는지 좀 궁금한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풀이를 해서 내가 또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풀이는 일단은 제가 해줄 수 있는 날 반드시 꼭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음 주에도 아마 또 모의고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시험을 치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바쁘죠 여러분들. 또 뭐가 있다? 바로 2주 뒤에 토요일 날은 여기서 이제 크루즈쌤이 우리 크개비가 바로 또 딱 나와서 이제는 그림에서 드디어 사람으로 나오십니다. 이 그림이 아니라 더 이상 이제는 사람으로 딱 나오시기 때문에 크개비님이 사실 이제 어저께 굉장히 기분도 좋으시고 요즘에 또 이제 수업도 저보다 좀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 더 하세요 저보다. 그래서 조금 더 힘드세요. No, I was only staying in Vancouver. 저는 밴쿠버에만 있었습니다. And I stayed there about 7 years. 자, 거기서 7년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만찢남. 그렇죠. 우리 크루즈는 만찢남이죠. 우리 크루즈 쌤하고 굉장히 닮은 캐릭터가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들 막 이렇게 사냥하고 다닐 때 이렇게 나올 겁니다. 포켓몬스터 이상해 씨. 이상해 씨랑 굉장히 닮았죠. 그래서 뽑기할 때도 보면은 한 번씩 오빠가 이렇게 가득하게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네, 맞습니다. 크루즈님. 안희정 씨는 왠지 끝까지 크루즈, 이상해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맞아요. 그냥 크루즈를 닮았을 뿐이에요. 자, 어쨌든, 혹시 뭐,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뭐냐면, 수업 시간에 모르는 게 있거나 아니면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끝나고 나서라도 요즘에 저한테 되게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제가 사실, 방송을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서, 초반에는 방송을 할 때 그 제가 메이크업을 받으러 다녔어요. 근데 이게 it costs too much. 8만원씩 이렇게 들어요. 머리랑 헤어랑 이거 이제 잠깐 방송하는데 그래서 돈도 너무 아까운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아침마다 1시간씩 공을 들여서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랐을 수 있어요. 제 코를 왜 저렇게 세웠을까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저는 매일 아침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메이크업을 이런 식으로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그래서 오늘 이제 메이크업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한 거고요. 머리는 아침에 분명히 폈는데 나오고 바람을 불다 보니까 지금 다 이렇게 또 약간 부시시하게 되버렸는데 오늘 반드시 내가 지금 3개월 동안 미장원을 못 갔는데 반드시 미장원을 꼭 갈 겁니다. 이 부스스한 머리를 어떻게 정리를 좀 하러 더 이상하게 됐냐. 자, 어쨌든 자 여러분들 오늘 그 다들 수고하셨고요. 크루즈 바이 안희정 is cruise. 안희정 is cruise. 봐봐, 스고이 하잖아. 메이크업 스고이. 저거 무조건 크루즈다, 저거. 야. 전 술기만 거장님이 크루즈 쓴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요? 아니야. 술기만 거장은 내가 봤을 땐 나래야, 저거는. 아, 그래요? 나래인 것 같아. 자, 어쨌든 맞지? 여러분들, 자, 저는 이제 방송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나중에 제가 캡처해가지고 필요한 부분 여러분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올릴 테니까 그래 보시고요. 자, you all have a perfect weekend and we'll see you in 2 weeks. 2주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Bye. Bye. ¿Qué es lo que se llama?